막벌이로 버티면 2만원 준다 해가지고 전세 포탄은 버티고 아 전세도 못 버티긴 해. 자 그 다음 거 거의 1톤이야. 23톤이야. 23번인가 봅시다. 23번 다음 몇 번인데? 1번이 답입니다. Acquire a fondness for motion. 동작에 대해서 fondness라는 단어예요. Be fond of가 like랑 같은 뜻입니다. 좋아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fond에다가 NES 붙으면 좋아함 얘기하는 거예요. 동작에 대해서 좋아함을 획득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맨 위에 주제 써놨거든요. 신생아가 애들, 니네들 뭐 혹시 조카가 있을 나이는 아닌데 하여튼요. 애를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은 애를 뭐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지만 요즘 뭐 많이들 선택하니까 아이들 이렇게 봐주는 사람 보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주변 사람 보면 애 흔들어주는 거 알지? 그지? 왜 흔들어줄까요? 애가 좋아하니까 흔들어주는 거거든.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We are often, 우리는 종종이요. Told, 말을 듣습니다. 스몬티주, 댄야로 말을 들어요. 신생아 그리고 유아들은 uncomforted, 편안함을 느낀대요. 얘네들이요. By 뭐함으로써? Rock이란 단어가 원래 사진 찾으면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흔들다의 뜻입니다. 됐냐? 흔들다. 흔듦으로써요. 단어 몰라서 말하면 돼요. 흔듦으로써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라는 말을 들어봤다. 왜냐하면 because this motion, 이 동작이에요. 이 움직임이에요. 이 움직임은 뭐가 건데? Rocking이에요. 이 흔들림은요. Is similar, 유사한다고요. Be similar to, 뭐랑 유사한데? They experienced,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다. 어디에서? 비는 모음입니다.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아기 주머니입니다. 자궁 안에서 그 신생아들이 경험했던 것과 유사하다. 그러기 때문에 흔들리는 걸 좋아한다, 편안해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And 그리고 that, yeah, that 또 걸리는 거죠. They must take comfort. 그들은 편안해지는 게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들. 강한 추측입니다. 그들은 편안함을 편안해지는 게 틀림없다. In this familiar feeling. 이와 유사한 느낌 때문에. 그냥 친숙한 느낌에서 걔네들은 편안함을 느낌에 틀림없다. 라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그니 엄마 뱃속에서 자궁 안에서 양수가 가득 차 있는 데서 엄마가 움직일 때마다 물결처럼 출렁출렁 거리잖아. 그치? 그래서 편안함을 느낀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요. 이것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To date, 현재까지 업데이트 된 것까지 There are no convincing data. 뭐는 없어? 확신을 주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은 들어봤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없다는 얘기야. 알았죠? 아직까지 That demonstrate, 증명하는 significant relationship, 상당한 그 관계 뱃속에서 출렁거렸기 때문에 나와서도 편안함을 느낀다. 두 가지의 상관관계가 증명하는, 확실히 설득하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뭐하고 뭐 사이? The amount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서. The amount of time. Mother moves. 엄마가 움직이는 시간의 양. During pregnancy. 임신한 기간 동안. 그 양과 her newborn's response to rocking. 그 흔들림에 대해서 그녀의 신생아가 반응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그러한 중요한 관계를 입증하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다. 그냥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요. 유추해봐야지 데이터는 없습니다. Just as likely is the idea that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Just as likely는 주어가 아닙니다. 더 데이터가 주어고 is가 동사예요. 도치됐어요. 맞죠? 아이디어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벤디아라는 생각은 가능성이 높아. 신생아들이 come to associate. Associate 나오면 무조건 with 찾으세요. A와 B를 관련짓다, 연관짓다 이러시니까. 됐어? Gentle walking, 부드러운 움직임, 흔들림과 being fed, 먹이를 먹여지는 것이야. 아이들 입장에서. 그냥 엄마가 젖줄 때 이렇게 흔든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뭐를 느낀다고? 아, 엄마가 나를 흔든다는 건 곧 나의 배고픔이 없어진다는 얘기구나. 그냥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 그치? 그래서 흔들면 먹을 거를 줄 거야? 라고 아이들이 예상할 수 있어. 됐어? 그래서 아이들이 연관짓는다. 엄마가 나를 흔들면 밥을 주더래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 Parents, 부모들은요. 딘디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를 이해? Rocking quiet. Rocking, 흔드는 것은 quiet on newborn. 신생아를 조용하게끔 해주대요. 달래준다 이거. 그냥 웃는 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데?
아가야 외우라면서 흔들어준다. 됐네? 본 적 있을 거예요. And they go, they very often provide. 그리고 그들은, 부모들은 제공합니다. 젠틀, 부드럽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졸라 자주 제공합니다. 아이들한테. 교환이 뭐 하는 동안? 밥 주는 동안. 밥 주는 동안 흔들어준다. 됐나요? 어. 그 다음, since. 빈칸 문제였었죠. 여기 이 부분이요. 메이야가 바로 빈칸이었었는데. 어, 여기 아닌가? 어, 여기 메이야. Since the appearance. Since는 because의 뜻이야. The appearance of food. 음식의 등장과 is a period. 음식의 등장은 primary reinforcer. 단어 좀 알아두십시오. 강화물. 주된 강화물. 우리, 니네 파블로프의 개 혹시 들어본 적 있니? 밥을 줄 때마다 딸랑딸랑 거리면 그냥 밥을 주지 않고 딸랑딸랑만 거려도 침을 질질 흘린다는 거. 밥이 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거야. 강화물이야. 주된 강화물. 왜? 흔들면 밥을 준다는 걸 아이들이 느낀다고. 됐나요? 강화물이기 때문에 신생아들은 얻을지도 모릅니다. 뭐를요? Fondness for motion.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좋아함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흔들면 애들을 달려줄 수 있다. 됐냐? 음식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Because 왜냐하면 they have been conditioned. 뭐 조건화 되었었기 때문에. 뭐 자기가 몸이 흔들리면 나를 흔들어주면 먹을 곧주겠구나. 조건화 되었었기 때문에. 뜨로 뭘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Associated learning. 연관된 학습법의 과정을 통해서. 왜? 흔들면 밥을 주더라. 젖을 주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조건화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를 얻을지도 몰라. 그 움직임. 흔들림에 대해서 조합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됐냐? 자궁에 있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흔들어서 좋아한다는 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없다. 하지만 이 글쓴이는 뭐를 주장하고 있어? 조건화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됐냐? 왜? 곧 밥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됐니? 그 내용이었었지. 그래서 답은 아이들이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1번이 답입니다. 선택지 2번 가보세요. 아이들은 want consistent feeding, consistent, 지속적인 먹는 것을 원할지도 모른다. Dislike severe rocking, 심각하게 흔드는 걸 싫어한다. Remember the taste of food, 음식의 맛을 기억한다. Form a bond, 유대감을 형성한다. With their mothers, 엄마와. 답은 1번 밖에 없어. 흔들리면 좋아한다. 좋아한다는 말 들어야 돼. 친숙함을 느낀다. 이런 단어들 들어야 된다고. 다음 아래 가봅시다. 1번이요. 1번 문장에서 윗글에서 중심 topic을 찾아 한 걸 쓰세요. 그랬어요. 뭘 써야 돼요? 이걸 글까면 뭔데요? 한글로 써요. 흔들림을 좋아하는 신생아. 이거 써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흔들림을 좋아하는 신생아. 2번에 밑줄친 디스 가리키는 건 뭐니? 그랬어. 디스 가리키는 건 한글로 써요. 이것은 사실일지도 몰라. 뭐가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그랬어? 그거 뭐? 아이가 흔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자궁 안에서 흔들어졌기 때문이다. 그걸 써줘야 돼요. 알았냐? 그래서 신생아 흔들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궁 안에서의 경험과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추정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추정. 질문 3. 5번에 밑줄 친 조건화, 즉 have been conditioned의 구체적인 설명 부분을 본문에서 찾아 한글로 쓰세요. 조건화 됐다는 건 뭐지? 엄마가 흔들면서 뭐를 준다? 밥을 준다. 젖을 준다. 그냥.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젖을 주는 동안 반복적 움직임을 제공한다. 따라서 아이들은 흔들린다 이꼴 뭐다? 밥이 올 때가 됐다. 그냥 그거 내용 써주면 돼요. 알았죠? 그게 바로 조건이죠. 그치? 아까 파블로프의 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다음 봅시다. Newborn, 갓 태어난 신생아. 그죠? Infant는 유아고요. Rock, 흔들다, 흔들리다. Similar, 유산. 그 다음 단어 발음도 꼭 잘 보세요. 알았죠? 앞으로 많이 보게 될 단어. 됐어? Analogous. Analogous. 됐어요? Analogous, 유산. Comfort, 편안, 한, convincing, 설득력 있는, demonstrate, 입증하다, significant, 상당한, relationship, 관계, pregnant, pregnant, 임신한, pregnancy는 명사, associate, 뒤에 꼭 with 찾으라고 그랬어. 됐어? 너무 날 쳐다봐, 씨발. 다 나와봐. 죽여버려. 네가 보기에도 신기하게 생겨. 내 개새야, 씨. 무섭냐, 지금. 다음, repetitive, 반복적인, fund, 아까 like랑 같은 단어라고 했어. 그치? be fond of가 like야. 판드리스는 좋아, 컨디션은 조건화하다. 됐나요? 24번 가봅시다. 24번 답은 순서 어떻게 됩니까? 빵. 빵 나왔고 또. 북카 또. 아 저거 북카. 야 씨, 이거 어떻게 찍을 수가 있어? 아니 잘못 말했어요.
이제 스프링도 모르냐? 아니 아니 빵인 줄 알았는데 부카. 부카가 답이죠. 그죠? BCA가 답입니다. 가봅시다. 빵. 아니 그냥 친 건가? 아니 빵 빵. 아니 저스티스 그죠? 뭐 딴 거 아니? 24분 보세요. 일단 주어진 단어예요. experience까지 두 문장이 주어진 단어네. 한번 가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roughly 대략 20 years ago 20년 전에 brick and mortar를 했는데 여기 봐. 우리나라에서는 모타르라고 얘기해. 모타르. 했냐? brick은 벽돌인 거 아니? mortar는 뭐냐면 벽돌과 벽돌을 쌓을 때 안에다가 붙이는 접착제 얘기하는 거야. 안 떨어지니까. 했냐? 그래서 벽돌과 접착제의 가게라고 써있어. 직역합니다. 했네? 근데 뒤에 내용 보면 알겠지만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가게를 얘기하는 거거든. 상점이요. 이게 오프라인 가게라는 뜻이야. 진짜 벽돌로 쌓여진 가게를 얘기하는 거니까. 됐어? 오프라인 상점들이 시작했습니다. 투 기브어웨이. 이거 기브웨이라는 단어 꼭 알아봐. 이거 되게 잘 나온 단어야. 자리를 내어주다 이거죠. 알았죠? 기브웨이는 뭐라고? 자리를 내어주다. 어떤 가던 길을 딴 놈한테 내주는 거야. 알았어? 자리를 내주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Electronic Commerce. 뭐? 전자상품 얘기합니다. 오프라인 상점 얘기합니다. 너네 대부분 다 물건 구매할 때 거의 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사잖아. 나도 얼마 전에, 나 사실 오프라인으로 물건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물건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왜냐면 내가 직접 못 봤잖아. 그치? 그리고 워낙 온라인으로 뭐 사기 받았다 이런 내용을 많이 봐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얼마 전에 이마트를 갔는데 자동차 핸들 커버를 사고 싶었는데 딱 봤는데 38,000원이 써있는 거야. 마음에 드는 게.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얼마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똑같은 제품명을 적어가지고 했더니 25,000원 써있고 택배비가 부르네. 사겠냐 안 사겠냐. 거기서 안 산다고. 온라인에서 산다고. 알았어. 대부분 다 온라인에서 사. 요즘은 편하고 빨리 오고. 야 책을 니네 보고 사오라고 그러면 온라인에서 사는 애들은 급할 때만 온라인에서, 아니 오프라인에서 사오는 거지. 서점도 봐가지고 대부분 다 주문하죠. 그죠? 할인도 되면서. 그지? 뭐 전자상거래에다가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탑픽은 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비교 대조야. 상점이야. 됐나요? For good or bad, 좋든 나쁘든 간에 the shift, 이동, fundamentally, 그 이동이라고 했어. 그 이동은 뭔데? 사람들이 여기서 사다가 갈아타게 된다. 됐냐? 이 이동은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소비자의 인식을 바꿨어. About the shopping experience, 쇼핑 경험에 대한. 옛날에는 쇼핑하러 간다 하면 물리적으로 무조건 가는 거였어. 상점에 가야 돼. 흔히 그래서 백화점 구경하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근데 요즘 안 그런다고. 집 안에서 다 가능하죠. 그죠? 핸드폰 보면서 누워서 다 가능하죠. 경험을 아예 바꿔버렸지, 근본적으로. 야, 나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이 단어를 보고 처음에 봤을 때 족도 고민했어. Nowhere일까? Now here일까? 족도 고민했다. 알았죠? 이건 Nowhere야.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야. 왜 웃어? 저는 민서빈이 Now요? Not here? 바로 지금 그 장소에서? 아니 Now here, 바로 여기에서?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이거 도치된 거야. 왜? 부정어부가 문두에 들어가면 무조건 도치해요. 이거 무조건 도치해. 알았죠? 도치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동사를 봐야 돼. 비동사면 주어하고 비동사 자리만 바꿔주면 돼. 일반 동사일 때 어떻게 써주는데? 두더지, 주어, 동사원. 이해됐어요? 도치 알아서 해야 돼. 두더지, 주어, 동사원. 일반 동사일 때. 비동사니까 자리만 바꿔준 겁니다. 알았죠? 자, 더 쉽게 그 변화는 더 이상 없어. 좀 더 객관,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서? 예를 들겠다니까. 이 변화가 가장 명확한 것이 어디냐? 바로 북세우스. 책 판매를 봐요. 에바, 부정업구, 부정, 비교급 대니아. 이해되니? 해서 알아둬야 될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형태가 무슨 급인지 알아맞혀봐. 형태상으로. 렉스카에서 선우쌤이 제일 잘생겼다. 무슨 급이야? 아니 원급, 비교급, 최상급 있을 거 아니야. 렉스카에서 선우쌤이 제일 잘생겼다. 무슨 급? 최상급. 렉스카에서 선우쌤보다 더 잘생긴 쌤은 없다. 형태는 무슨 급? 비교급. 근데 내용은 무슨 급이야? 최상급. 이게 됐어? 렉스카에서 선우쌤만큼 잘생긴 쌤은 없다. 형태는 무슨 급?
기억을. 원급이지. 원어만큼이라고 하면 애정원급이잖아. 형태는 원급, 내용은 무슨급? 최상급. 부정주어 비교급 대리 나오면 형태는 비교급이지만 내용은 뭐라고? 최상급이야. 알았냐? 이런 것이, 이러한 변화가 분명한 것은 책 판매보다도 더 분명한 곳은 없대.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어디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온라인 서점, 오프라인 서점 비교해보면 된다. 됐나요? 여기가 명확하다. 내용에 대해서 형태가 뭐라고? 부정주어 비교급 된. 부정주어 애즈원급이지. 해석상으로는 다 무슨 급이다? 최상급이다. 됐냐? 뒤에 있는 게 짱이라는 얘기. 자, 그리고 그것은 한 온라인 북스토어스, 온라인 서점들이 어떻게 그들의 출발을 얻게 되었는지이다.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데? 온라인 서점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했느냐? 가볼게. Physical bookstores, 물리적인 서점. 즉, 위에서 언급한 벽돌, 몰타르 매장들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지? 물리적인 서점, 오프라인 서점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단순히 큰나 스탁, 스탁은 쌓다의 뜻이죠. 그치? 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공간에서 서점을 한다고 해봐. 책 한 3, 400권 들어가면 땡길 거라고. 없으면 책 못 파는 거잖아. 그치? 어가 없어? 싸울 수가 없어. As many times as 애즈원급 있습니다. 뭐? 야, 애즈원급 에서 나왔을 때 앞에 있는 애즈는 해석 안 해. 뒤에 있는 애즈만 너무 만큼이라고 해석한 거야. 그냥 The virtual bookstore 크지. 가상의 서점이 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많은 책들을 비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온라인 서점은 거의 무제한 아니야? 그지? 무제한이잖아. 그냥 그래서 뭐? 온라인 서점이 나오게 돼. 그 다음, there's only so much space. 그 다음, 단지 많은 공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용 가능한. 어디에서만? 선반 위에. 선반들 설치하고 여기에 싸울 수 있는 게 최대한의 공간이야. 알았지? 오프라인 서점의 단점이 될 수 있게 없죠. 그죠? In addition to greater variety. 더 많은 다양성. 더 많은 다양성에다가 더해서 그랬는데, in addition to는 뭔가를 추가할 때 쓰는 말이잖아. 더 많은 다양성은 뭐 얘기하는데? 책을 무한대로 쌓아놓을 수 있다. 오프라인. 그 다양성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해서 온라인 서점들은 또한 추가 뭐 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공격적인 할인 판매를 제공할 수 있다. Thanks to 뭐뭐 때문에 뭐뭐 덕택에 그들의 더 낮은 운영 비용 때문에. 됐냐? 내가 이 가게를 얻어가지고 서점을 차린다고 하자. 가게 보증금 내야 되고 매달 월세 내야 돼. 전기료 내야 되고 내가 일을 할 수 없으면 인건비도 들어가. 알바 써야 되니까. 알았지? 근데 뭐 온라인은 그거 다 필요 없잖아. 그치? 돈 안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할인 판매할 수 있어. 됐어? 아니 똑같은 가격에 책을 갖고 왔는데 얘네들은 전기료도 포함해야 되고 임대료도 포함해야 되고 알바비도 포함해야 되니까. 됐냐? 근데 오프라인은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할인 판매가 가능해. 두 번째 장점이지. 책 무한대로 쌓아놓을 수 있어. 두 번째 공격적인 할인 판매가 가능해. 그 컨비네이션 조합. 뭐와 뭐를 합친 거? 더 낮은 가격과 더 큰 책의 선택. 이 두 가지의 조합은 lead to. 파워에서 lead 썼는데 lead to요. 뭐뭐를 이끌다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해석할 때 야, 이 to는 전치사야. 초래하다 이거죠. 초래하다. 같은 단어도 좀 정리하셔야 돼요. 뭐뭐를 초래하다. 뭐예요? cause. trigger. 우리 촉발하다의 뜻으로 많이 배웠었지. 트리거, 촉발하다. 수능에 나오면서 되게 유명해진다며요. 알았죠? 지금 1학년 시험에도 나오는데. Give rise to. Bring about. Resulting. 이게 다 같은 단어. 특히 Give rise to하고 Bring about은 고3 되면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알았죠? 어휘고 알았어요. 뭐뭐를 초래한다. 됐어? 이제부터 봐. 알았지? 야, 이거 안 해오면 해석 못해. 동사인데 해석 못한다고. 됐네? 초래하다. 이 두 개의 조합은 뭘 초래했는데? 느리지만 꾸준한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누구의? 온라인 서점. 됐냐? 계속해서 번창이 시작하고. 됐어? 급격하게 늘어나서는 알았지만 천천히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어. 됐어? 반대로 이런 오프라인 서점들 다 망해가고 있는 거 알지? 큰 서점들 다 내가 자주 갔던 게 신림 사거리 여기 있었던 만디엘 루니스라는 그
그게 되게 큰 사람이었었거든. 근데 언제부터 마음이 안 보이더라고. 마음이 시작했어. 우리나라에 큰 사자만 혹시 교보문고 알고 있니? 교보문고도 적자야. 계속해서 적자라. 근데 교보그룹이거든. 교보그룹을 만든 회장이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해서 일부러 수익이 안 나는데 교보문고를 만들었고, 적자를 일으켜도 절대 없애지 말라고 이혼을 만들었어. 대단한 사람이지. 그치? 그래서 교보문고 유지되고 있는 거야. 알았죠? Before long, 곧 순의 뜻이야. 그냥 오래되기 전이니까 곧. 나 e-commerce book market, 전자상거래 온라인 서점들이 naturally, 자연스럽게 뭐를 확장했어. 됐어? 점점 커지는 거죠. To include, 포함하도록. 근데 온라인 서점에서 이제 책만 팔아? 아니, 뭐를 점점 포함해서 파는데? 추가적인 카테고리들을 팔기 시작했어. 뭐예요? CD나 DVD. 니네 CD, DVD 세대는 아니지. 그치? 다 프로그램 다운받고 이런 세대잖아. 근데 CD하고 DVD, 옛날에 오프라인 서점도 이거 같이 팔았었어. 했냐? 근데 오프라인 서점들이 없어지니까. 근데 온라인 서점에서 이런 것도 같이 팔아. 네, 마지막 문제야. E-commerce, 전자상거래는 곧 스노우볼드. 니네 스노우볼이 뭐냐? 눈덩이 효과도 아니. 산 꼭대기에서 요만한 눈을 뭉쳐가지고 굴려버리면 저 안에는 이런 눈덩어리가 되잖아. 그치? 그게 바로 눈덩이인 거야. 점점 불어났어요. 전자상거래는 곧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커졌죠. In the enormous industry, 거대한 산업으로, 엄청난 산업으로, 어느 날 그것이. Where you can buy, 너는 everything, 너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어. 어디? 전자상거래에서. From A to B, 화장실의 휴지에서부터 뭐에까지? 자동차에까지. 니네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캐스퍼라는 차 아니? 제일 소형차? 오프라인에서 판매 안 해. 그게 온라인에서 판매. 알았죠? 온라인에서 이거 다 판매. 심지어 나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몇 년 전에 홈쇼핑에서 아파트 파는 것도 봤어. 됐어? 안 파는 거 없어. 알았죠? 요즘은 방송 틀기만 하면 다 저거 팔더라. 코로나 끝났다고. 여행사업. 그래서 집에 가서 텔레비전 거의 안 보는데 주말에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 재밌어. 모든 전 세계의 관광 상품을 다 팔아. 물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갖고 구매는 못하지만 어디 틀면 북유럽, 두 군데 건너뛰면 캐나다, 두 군데 건너뛰면 미국, 일본, 동남아 졸라 많이 팔더라고. 그냥 옛날에 이런 시절 없었어. 알았지? 전자상거래가 엄청나게 필요하죠. 순서요. 답은 BCA였는데요. BCA 순서 왜 그런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래 가봅시다. 질문 1. 제시문에서 윗글의 중심 내용을 찾아 한글로 쓰세요. 1번 2번 문장에서 이 글의 토픽은 뭔데? 전자상거래로의 변화가 쇼핑 경험에 대해서. 두 번째 문장 써주면 돼. 쇼핑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미친 영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써주시면 돼요. 질문 2요. CM이 추진 greater variety가 무엇인지 지문에서 찾아주세요. 아까 더 많은 다양성 이외에서. 다양성 뭐 얘기한 건데? 오프라인에서 책 무제한으로 쌓아놓고 팔 수 있다고 그랬지. 그거 써주면 돼. 가상 서점이 물리적인 서점보다 더 많은 종류의 서적을 구비할 수 있다라고. 했냐? 그거 써주면 돼. 질문 3. 위 지문에서 가상 서점이 물리적 서점을 능가할 수 있었던 핵심 장점을 모두 포괄하여 언급한 부분을 찾아 영어를 쓰세요. 어디요? 어디 쓰면 되는데? 장점 모두 합친 거예요. 아까 더 컴비네이션 있던 부분이죠. 그치? 그게 몇 번 질문에 있니? CA니? C. C의 두 번째 문장 있잖아. The combination of lower prices and greater selection. 이거 쓰면 돼. 됐어요? 두 가지. 뭐, 무제한의 책을 구비할 수 있다. 공격적인 할인 정책을 시도한다. 이 두 가지. 됐어? 다음. 영어 단어 문장. Roughly, 대략, commerce는 상거래, shift는 변화, fundamentally는 근본적으로, perception, 인식, obvious, 분명 명백한, physical, 물리적인 육체, stop, 분명하다, 채우다, available, 활용 가능. 그 다음 옆에 있는 단어. 혁준아, 단어 읽어. in addition. 그 다음. variety. variety 쇼 안 들어봤어? variety. 그 다음 aggressive. 그 다음 operating cost. 그 다음 combination. 잘 있네. 그 다음 steady bestseller, steady seller.
들어봤어? 스텝 꾸준하. 뜨니? 네. 그 다음? 네이추럴리. 네추럴리. 아, 네추럴리. 그 다음? 익스텐드. 그 다음? 인어마. 애너몰스. 애너몰스. 됐어? 발음하면서 제발 배워. 알았냐? 뜨니? 여기까지. 표현을 써야 되는 사람 쓰시고 검사 같은 사람은 하셔도 되고.